고생했다. 몰아서 본다. 일어나서 운동 가고 잔 다음에 맛있는 걸 먹는다. 너무 감사한 수식어이다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고생했다. 이제 시작이다.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기쁘다. 10년 뒤에, 10년 뒤에 계속 이렇게 잘하고 싶다. 스타트업 촬영 현장은 굉장히 웃음이 가득하고, 그 다음에 아직 찍을 게 좀 많이 남았고, 추워졌어요. 서점 알바. 달미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 단체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. 시작이 반이다. 성공! 클로즈업 많이 들어오셨네요.